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놀랄만한 반전이 기대되는 반전 브라질 월드컵의 아나운서 이주혜입니다. 기자 박성준입니다. 네, 이 한국이 18일 오전에 있었던 조별리그 첫 경기죠. 러시아전에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한국 국가대표팀은 정말 홍명보 감독의 말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다행히 무승부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이 우리 한국 대표팀의 플레이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뭐 약간은 이제 우리가 안도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또 약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결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서 경기 과정을 보자면 네. 볼 점유율이 50대 50으로 좀 팽팽하게 맞섰어요. 네. 그리고 슈팅 수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18개, 우리나라는 10개로 러시아가 좀 앞서긴 했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네. 이야기죠. 경기 전반전을 제가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비 집중력을 상당히 잘 유지했어요. 네. 그리고 주도권은 서로 러시아와 한국이 엎치락뒤치락 주고받거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이제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고 그리고 러시아도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자체가 아주 크게 술렁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지막에는 공방을 막아내는데 힘겹게 막아내다가 그렇게 경기가 끝난 것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격수 박주영 선수의 존재감은 어땠나요? 예,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결과를 보자면은 스트라이커로서는 제목을 못한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트라이커는 이제 경기 결과로 말해야 되거든요. 득점을 한다든지 어시스트라는 득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뛰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플레이메이커로서 이제 좀 공간 창출이나 패스에 좀 더 주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 주는 장면이 몇 번 발견이 됐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후반전에 체력이 좀 고갈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주영 선수가 출전 시간이 적었잖아요. 이제까지. 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못 해가지고 아마 마지막에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평가가 조금 이제 야박하게 혹평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이 박주영 선수 참 많이 아쉬웠는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후반 23분 기적과도 같았던 이근호 선수의 선제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근호 선수의 선제골 정말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가 아마 들썩였을 거예요. 네. 중거리 슈팅이 들어가는 그게 참 물론 운이 좀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네. 아마 그 이근호 선수의 투입 타이밍이라든지 그때가 양 팀이 사실 좀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팽팽하게 오랫동안 집중력을 또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좀 떨어졌을 때 그 타이밍 에 맞게 슈팅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아마 팀의 에이스인데 아킨 페프란 골키퍼가 그 팀의 에이스가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했나 저는 그걸 또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요. 월드컵사를 보자면은 뭐 이탈리아에 예전에 94년대 로베르토 바지오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뭐 승부차기 실축한 게 아주 유명한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팀의 에이스가 그 팀을 지켜내고 팀에게 뭔가를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을 이겨 내지 못하고 아마 이번에 아킨 페프 골키퍼가 그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이근호 선수의 선제골 다음 6분 만에 러시아에게 네. 한 골을 내줬습니다. 네. 참 아쉬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때만 우리가 어느 정도 넘겼다면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네. 이제 황석호 선수가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골을 막아야 될 시점에서 그 심판에게 손을 들고 어필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적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사실 운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황석호 선수는 분명 그 전에 공을 걷어냈어요. 네. 걷어냈는데 그 공이 머리에 맞고 러시아 선수 앞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골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뭐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운이 없었던 그런 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이게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경기는 지나갔잖아요. 네. 다음 경기를 좀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은요. 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상대할 알제리입니다. 네. 이 알제리의 전력은 어떤가요? 네, 벨기에와 알제리전 이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아주 만만하진 않습니다. 예, 아주 빠른 역습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신체적 피지컬 능력을 네.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또 이제 승점을 따기 위해서 아주 공격만 하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홍명보 감독답게 신중한 경기 스타일을 좀 잘 유지했으면 하고요. 또 주의해야 될 선수로는 뭐 이미 널리 알고 있겠지만 소피앙 페굴리 선수. 네. 그 선수가 이제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과 테크닉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비진이 이제 협동해서 그 선수의 테크닉을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당부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번 알제리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무승부를 기록한
대한 한국은 이 알제리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 한편 벨기에에 패한 알제리 또한 이번 한국전에서 패할 경우 곧바로 16강 탈락이라는 쓴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모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